할렐루야. 지난 주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한 주간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날마다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신앙의 속에 넘쳐나게 되시며 그리고 증인이 되어 간증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만나고 그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 안에 전진해 가시는 교회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태리의 신경외과 의사인 세르지오 카나메로라고 하는 분이 사랑이 전신 이식 프로젝트를 공개해서 깜짝 놀라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전신이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놀랄 준비 좀 하고 들으세요. 사람이 질병이 찾아와서 암에 걸렸다든지 이제 육신이 더 이상 쓸 수가 없을 때에 목 부분만 이렇게 절개해서 건강하게 세상을 떠난 그 사람의 시체에다가 이식을 해서 그렇게 해서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그런 이식을 프로젝트로 공개한 겁니다. 이번 주간에 러시아에 있는 서른 몇 살짜리 된 남자가 정말 발육이 되지 않게 해서 난장류와 같은 치료 실체를 이주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청년이 있었는데 오늘 이분이 정말 자기의 목을 이식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아가게 되는데 아직까지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가지 못한다는 그런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데 얼마만큼의 수술비가 드느냐? 얼마 안 들어요? 12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머리는 계속해서 발전이 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윤리와 도덕에 어긋나는 그런 삶으로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머리를 이식하게 된다면 죽은 사람의 몸을 붙여서 뇌에서 척추, 사지에서 뼈까지 수천 개의 신경을 연결해야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결 수술 부위가 제대로 잘 아물거나 완쾌 될지는 아직까지 해보지 않아서 불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이야 120억을 들여서 다른 삶을 한번 살아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몸이 죽어 정말 장사 지냈다가 정말 주님 다시 재림해 주러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이고 우리의 영혼도 부활할 것이니 육신의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이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하겠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옆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평안을 소유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시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 않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어떤 조건과 환경 그런 것들이 주는 그러한 평안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한 평안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팍스라고 평안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피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의 평안은 힘으로 쟁취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강해야 평화가 주어진다고 하고 다른 나라보다 강해야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고 해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 무기를 개발하고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다시 전쟁을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독도라고 하는 땅을 가지고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무기를 개발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북한과의 싸움이 아닌 일본과의 싸움이 더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국제정세인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화 없는 세상 정말 우리는 눈물과 슬픔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가 깨어질 때에 여러분의 가정의 눈물과 싸움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진정한 평안이 없을 때에 교회는 교회로서 기능을 다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고 화평하고 평화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들과 날마다 싸우는 삶 속에 트러블이 일어나면 절대로 평안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사람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버리고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살 때에 진정한 평안이 넘쳐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부부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모두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면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진정한 평안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늘어앉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다 보니까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염려 근심이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메린나우라고 그래요. 이 메린나우라고 하는 단어는 분리하게 만든다 하나를 둘레 쪼개놓는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생기면 여러분 믿음과 사탄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고 국회를 한 자라도 할 수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늙습니다. 염려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생애가 짧아진다는 거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하사갈 수 없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만이 여러분을 고백할 수 있는 때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보면은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믿음을 다 포기하고 정말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달려 도망갈 사람들 많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말씀에 올바로 서지 아니하면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 걱정을 물리치게 하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사의 신경과 의사가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무거운 짐, 어떠한 병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괜히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내가 아니면 어떻게 할까, 내 남편과 아내가 정말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할까, 내 자녀들이 돌발해서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런 불안한 심리로 찾아오는 그런 환자들이 10명 중 8명이라는 그러니까 이루어진 질병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신경과 의사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면서 찾아오는 환자가 10명 중 8명이라니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나는 손 들고 하는데 왜 여러분은 가랭이 속에다 치고 손을 치고 놓고 다시 한번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며 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는 그런 모션을 한번 취해봐요. 맡겨요, 맡겨.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진정한 평안을 원하시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평안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욕심을 십자가 위에 못 박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왜 일어나느냐? 싸움과 질투와 시기가 왜 일어나느냐?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욕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 위에 못 박아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도 욕심이 대한 줄 죄를 알고 죄가 장성한 줄 사망을 알느니라 그랬어요. 욕심 이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해줍니다. 솔직히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사람들하고 싸워? 왜 싸웠어요? 욕심 때문에 싸웠어. 욕심이 없으면 왜 싸우겠어? 오늘 성경은 모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심해야 될 이유는 뭐냐? 주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 이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 수 있을까? 이게 주님 뜻대로 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엇을 마실까? 내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오히려 주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헛된 염려와 헛된 욕심 다 십자가 위에 못 받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 위에 못 받은 사람의 여러분 반응이 어떤 모습이냐? 그것은 바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다 그런 거지요. 다시 해봐요. 다 그런 거지요. 근데 여러분 목이 너무 뻣뻣해요. 네? 목이 뻣뻣하면서 다 그런 거 할 때 다른 그냥 고개를 다 씁니까? 긍정하면서 해야지. 목은 빳빳해가지고 상대방을 향해서 노려보고 있는데 뭐가 그래? 다시 시작. 재밌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버린 사람은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그런 삶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 모든 사건을 다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게 바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십자가 위에 못 박을 때만이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로, 여러분, 참된 평안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목숨 걸고 감당하며 평안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 어때요?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을 포기하고 도망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때서부터 불안과 염려, 초조와 근심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실 전까지 다 비겁한자가 됐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이후로부터 얼마나 용기가 생겼는지 몰라요. 어디서 그 용감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확신을 갖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그 힘으로 사명을 가지고 죽인다라고 하는 장소에까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더니만 그들의 마음속에 불안, 염려, 근심, 초조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예? 누구냐? 예?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사람이 제일 무섭대. 예? 제일 응절하고 쫓아오는 사람이 누구냐? 너 죽고 나 살지 않은 사람이. 자기 살기 위해서 상대방, 그러나 여러분 그게 때때로 됩니까? 예?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건 뭐예요? 끝이다, 이거예요. 예? 끝이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댕기지 마세요. 무서운 사람이니. 여러분들 보면 좀 무서워, 제가. 극단적인 행동을 하실까? 예? 돈 있으면 뭐예요? 죽음을 끝나는데. 나도 여러분이 무서울 때 메모 하나 여기다 집어넣고 죽으려고. 누구누구 씨 때문에 나 죽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명이 귀한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힘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팀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불안과 조절을 십자가 위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사명의 길은 철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승리자들이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불안과 조절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